간단한 시술로도 가능했던 사람을 수술대에 올려서 개봉을 한 거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칼을 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칼을 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탈이 나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거를 열었으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방을 잘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 어쨌든 부적. 네. 부적이라고 하죠. 네네. 부적에 대해서 해주실 말, 말씀이 있다고. 해줄 말이요? 제가 이제 신의 공부를 할 때 이 신령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변호사와 같고 의사와 같다. 진단을 잘해야 되고 그 진단에 맞아서 처방법을 다르게 써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치료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수술대에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술대라는 말은 결국은 굿이에요. 안 만져도 될 것을 만져서 탈이 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험하고 그분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굿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시술로도 가능했던 사람을 수술대에 올려서 개봉을 한 거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칼을 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칼을 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탈이 나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거를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듯이 굿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방을 잘해야 돼요. 처방을 잘해서 이분이 부적으로도 치료가 되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용궁이나 산신에 가서 이렇게 치성으로 빌어서 될 뿐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은 구슬해서 고쳐야 하고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인지 그 진단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적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신 분들은 저는 부적을 다 내려드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약처럼, 보약처럼, 예. 보약처럼 쓰이는 부적은 나는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부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퇴마를 하는 데 있어서, 빙의가 된 환자에게 퇴마를 함에 있어서 이 부적으로도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예. 부적으로도 가능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절대로 부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부적의 이 영험함은 이 신령님이 부적의 신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합일이 돼야 돼요. 제자와. 그래서 부적으로 가능하다. 예, 신에서 딱 말씀이 들어올 때는 모든 일에서 굿과 뭐 치성이 없이 부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부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의하는 합의 부적도 있고, 취직될 수 있는 취직부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이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라는 그런 뭐 만사 여의부 같은 게 있는데, 부적은 만사 여의부라 해서 그냥 하나만 드는 게 아니라 모든 부적에는 탈나지 말라고 할 때는 이 신장부와 함께 가는 것이고, 보통 기본이 3장 이상이 가야 그게 부적의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선생님 부적도 직접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적에는 영부적과 신부적이 있어요. 신에서는 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영부적은 이 우리가 이 부적에도 자료가 있거든요. 책이. 그 책에서는 없는 나만의 부적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신에서 신부적이 되는 거죠. 네. 아, 좋네요.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게, 부적에는 그러면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건가요? 삼재부 같은 거는 해마다 바꿔야 돼요. 해마다 바꿔서 이게 들삼재, 놀삼재, 날삼재 이렇게 해마다 바꿔서 해야 되고, 또 왜 신년의 부적이라 해서 새해가 되면서 부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은 1년부를 내고, 또 우리가 이거는 평생 부적입니다 하고 주는 그런 호신부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언제든지 항상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취직을 했는데 취직부를 썼어. 그런데 이 사람 됐어. 그럼 그 취직부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3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고 6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부적을 통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꼭 굿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뭐 나쁜 거를 뭐 잠자리가 뒤숭숭하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베개 밑이나 침대 밑에 넣는 그런 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적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합의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가능하죠.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